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채널 고장!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재해, 대중교통사고, 강도, 스쿨 좋은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를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민안정정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 가입 대상과 조건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사고 발생 장소는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가입 조건은 건강진단 없이 누구나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되고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 소멸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고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 다산콜센터입니다. 세 번째,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보장금액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장금액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한도, 강도상해, 보장금액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한도, 스쿨 좋은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보장금액 1,000만 원 한도. 그러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면 저도 가입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가입되어 있고. 몰랐어요? 서울 시민이라면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몰랐던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유용한 정책,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도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